Thank you.
오늘 개인식 사회를 맡은 김혜씨 조건협회 전무이사 장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10회 김해 시장배 영원함 초청 족구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봉사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감사의 답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대회 대장이신 허성곤 김해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시정 활동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셨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해 각구 민홍철 국회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상남도 의회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년 부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홍진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해 시의회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정기 시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유명열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김해 얼굴 김경수 국회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윤수 보좌관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해시 체육회 조달식 수석부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지원과 임영철 과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족구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를 주관하신 김해시 족구협회 최인수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상남도 족구협회를 이끌고 계신 김천정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상남도 족구협회 장영환 부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진종윤 부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강백찬 부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천시 족구협회 맹규윤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창원시 족구협회 백성만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족구협회 김용수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상남도 족구협회 김천근 전무이사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족구협회 이봉내 홍보이사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족구협회 조성현 경기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실무이사회는 일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족구협회 박종규 경기사님, 박기상 심판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전라남도 족구협회 박종원 심판이사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해시 족구협회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족구협회 이기춘 고모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족구협회 부회장단을 일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부회장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태 부회장님, 제인호 부회장님, 강백찬 부회장님, 김희덕 부회장님, 심재균 부회장님, 진성춘 부회장님, 차렷 경례. 혹시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은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일어서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일동은 뒤로 돌아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 의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비 매선수를 통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본회 최인수 협회장께서 개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해 협회회장 최인수입니다. 예, 꼭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전국 대회보다 더 많이 팀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그 다음에 강주, 전주, 그 다음에 경북까지 많이 참석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선수님들한테 환영합니다. 예, 예, 내년에는 올해는 170개 팀이 넘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200개 팀으로 맞추겠습니다. 우리 동호인들 많이 참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시더라도 김해를 갖다가 많이 빛내주시고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제10회 김해 시장배 영호남 초청 족구대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허승권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해시 체육회 조달석 수석부회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족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체육회 회장이신 허승희 시장님께서 시장 의무상 참석 의견을 당해 보십니다. 또한 우리 김해시 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우리 민홍철 국회의원님, 오 의원님, 시의원님 고맙습니다. 찬란한 가야 역사와 문화가 심신한 가야광도 김에서 제10회 김해 시장배 영남 초청 족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국 각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선수단 여러분을 53만 김해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매년 본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경상남도 족구협회 김천영 회장님, 김해시 족구협회 최인수 회장님 비롯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족구를 사랑하는 동호인 여러분, 족구는 축구와 배구를 장점을 모아 시간과 장소, 이런 제약을 적게 받는 특징을 앞세워 전국적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를 사이에 두고 경기 진행 때문에 선수 간의 몸싸움이 없어 부상으로 인한 일상 생활 속에 영향을 주는 이 거듭 더불어 생활체육으로서 최고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영남 족구 가족이 함께 대회로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 작고 달간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간의 진성과 화합의 한마당에 축제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우리 시인을 모으신 동안 가야 테마파크를 비롯한 레인바이커, 김해 천문대, 봉화마을 등 김해 관광업소가 둘러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대회를 준비하여 수고하신 관계자 및 선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체육을 위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기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해 갑구 민홍철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아,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참 봄이 왔어. 운동하기에 참 좋은 날씨예요. 아, 2000년 가야왕도 김해에서 이렇게 영호남 친선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아, 족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에, 작년에 이어서 아마 두 번째고 또 김해시장변한 열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와서 뵈니까 뭐 전국대회 못지않는 울산 또 전북 전남 광주 뭐 전국에서 172여 개 팀이 와서 이렇게 정말 친선과 또 선의 경쟁을 하는 경기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합니다. 정말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동과 또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도 도모하시고 또 각 지역 간의 또 화합도 이룰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천영 경남족구협회 회장님께서 많은 노력도 하셨고 전임 우리 장영환 김해시 족구협회 회장님 그리고 얼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은 최인수 족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깊은 화합하는 그 자리에 또 박병영 우리 도의원님과 김홍진 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또 도의원님과 또 시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 유명렬 시의원님, 그다음에 전영기, 또 김종근 시의원님들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보니까 이 대회가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또 더 큰 대회로 나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날씨에 모처럼 우리 가야 고도를 찾아오셔서 또 진영 당감으로 유명한 이 지역에서 뜻깊은 그런 대회를 가지시고 또 우승보다는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고 특히 부상 당하지 않도록 즐거운 그런 대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많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상남도 족구협회 김천영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대단 반갑습니다. 경남족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천장입니다. 예, 오늘 우리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민홍철 국회의원님 비롯해서 도의원님, 시의원님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긴 겨울을 지나고 이젠 자 2017년도 우리 족구대회가 시작이라도 해도 간이 않을 정도로 오늘 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그 대구, 전남, 강주, 울산 이런 여러 군데서 많이 오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대회가 보니까 영원한 초청 대회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전국 대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조달씨 우리 김혜씨 체육회 수석 부회장 참석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 임정철 과장 참석하시는데 어차피 큰 대회니까 내년부터는 전국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족구 동인님 큰 박수로서 내년에는 정대응하도록 예,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또 각 시군 우리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또 직접 참석해 주시고 또 각 시군의 임원진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니까 겨울 동안에 족구를 많이 안 했어서 그런지 족구대회보다는 이벤트에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계속 이 시간을 그 이벤트 시간을 능력도 많이 기대해야 되겠다 그죠?
진짜 정하네. 예, 오늘 이제 2017년도 대회 시작했으니까 겨울 동안에 운동 못 하시는 거 오늘 잘 해주시고 또 오늘 바람도 없고 정말 족구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연말까지 대회를 하려면 서로서로 현장을 해왔던 우리 족구 도인들만의 그 단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해 가해 고도에 오셨으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은 대회 끝나고 김해를 여기저기 관람해 주시면 관광해 주시면은 아마 김해가 진짜 살기 좋은 동네구나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또 참석 많이 해주시고 오늘 좋은 되시고 좋은 대회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김경수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심판을 대표하여 박찬웅 선수, 이병용 심판의 선수 대표 선수가 있겠습니다. 선수는 대회장이신 표성권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해시 체육회 조달식 수석부회장님과 김해시 족구협회 최인수 회장님이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김해시장배 영호남 서청족구대회 개식을 모두 마치고 시축 부분